그래서 비싸다고요.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먹냐면 공깃밥을 한 그릇 떠와서 반찬 몇 가지 다 먹은 다음에 자기는 식사 끝났다고 디저트를 먹는데요. 그러고 먹는 게 솜사탕이나 뭐 젤리나 팝콘 이런 건데 솔직히 그게 원가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돈을 기부하고 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아빠 손은 네. 네가 뷔페에 들어가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빈아 아빠 얘기는 뭐냐면 뷔페는 그런 비싸고 좋은 음식을 좀 골고루 먹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잖아. 근데요 아빠도 거의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드시잖아요. 편식하는구만 또 똑같은 거 먹는다. 우선 전복을 드신 다음에요. 안심스테이크를 드세요. 그 다음에 회를 드셔요. 그리고 밥까지도 안 드세요. 아니 그거는 단가가 좀 센 것들 위주로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뷔페 가면 공깃밥 먹어주면 안 됩니다. 밥이 먹고 싶으면 초밥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빈아 네가 단가가 너무 싼 거 먹고 본전을 못 뽑으니까 아빠라도 본전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근데요 사람은 편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지. 아빠처럼 자꾸 본전 본전 그러면 저까지도 취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야야 한빈아 아빠는 네가 뷔페 가서 양손에 솜사탕 들고 먹는 거 보면 아빠가 취할 것 같아. 그래서 나름 저라도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인터넷 차에 보면 그 뷔페에서 본전 뽑는 법이라고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찬 음식부터 시작해서 더운 음식을 먹어줘야 뱃속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찬 거부터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좀 찬 거부터 더운 음식 순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스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액체류를 초반에 많이 먹어주면 다른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요게 다 삶의 지혜거든요. 저는 한빈이가 그런 걸 좀 제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제발. 언제까지 솜사탕과 팝콘을 먹을 겁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 뷔페 어디예요? 왜? 뷔페 거기 한빈이 형이랑 같이 솜사탕 같이 먹게요. 거기 어디예요? 야, 너도 그러지 마. 너도 그러면 안 돼. 쟤도 그래. 답답해 야, 죽겠어. 아니, 젤리도 있어요, 거기? 젤리도 있어. 솜사탕도 있어요? 사탕도 있어요? 얘도 같이 가자! 거... 아, 그러면 안 돼! 같이 가자! 부모가 속이 터져요, 부모가! 야,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그러면 안 돼! 자, 다음 공짜밥! 누구예요? 아, 시우! 오, 공짜밥? 시우는 뭐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나가면 공짜로 먹어요? 네, 아빠랑 가면 공짜로 먹어요. 뭘 공짜로 먹으라고 줘요? 고기랑 된장찌개랑 또 매실차요. 왜? 왜 공짜로 주는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오해해서 지켰는데 왠지 뭔가 좀 공짜로 주고 싶지 않아요? 아 공짜로 매번 줍니까? 아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알아보시고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우 얘기 들어보니까 시우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우야 그 저게 뭐야 공짜밥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아빠를 알아보고 서비스로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지 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름도 써주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름도 써주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시우군도 이름도 써주고 사진도 찍어준 적 있어요? 네, 제가 음식점에 갔었는데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가 이름 써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기분 좋았어요? 네.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이름 쓰는 건 싫어요. 이름 쓰는 거 왜 싫어요? 이름? 왜냐하면 이름 쓰는 게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주는군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줬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매실차요. 매실차. 무슨 아이가 매실차. 아니 근데 다행이네. 아 왜 매실차 왜요? 매실차가 좋아요? 매실차요. 구수해요. 구수해. 매실차 구수하대. 매실차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아무래도 시우 아빠가 유명해도 막 공짜로 먹는 건 너무 제 생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공짜로 먹은 적 없다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공짜 없는 거 아니었나? 네? 사장님
공짜 없는 거 아니야?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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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수유 아빠가 수수수수. 근데 요즘에는 저희 그 뭡니까 좋아하지, 저를 알아보고 좋아하지.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는 것도 있는데 시유를 알아보고 서비스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